그래서 오늘 DA18입니다. DA18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오케이. 어떤 남자나 또는 어떤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뭐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묻고요. 뭐 하는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민철이 등장할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the. INNER. Okay. 계속해서. Ride a bike. Ride a bike. Okay. 그다음. Watch TV. Watch TV. W. ATCH. TV. Okay. 그다음.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L. I-S-T-E-N T-O M-U S-I-C Okay, 좋고요. What? Watch죠. 잘 알고 있을 거고요. Read a book. Read a book. R E-A-D Read a book. 그다음 타다. Ride. Ride죠. 어디? Where. Okay. 자,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는 앞에 Listen. 나왔네요. 그쵸. List, 아이고. Listen to. Okay. 자, 단어 퍼펙트인데요.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다 표시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표시한 건다 뭐죠? 하다시. 눈치 빠르죠. 됐습니까? 그럼 저녁 먹다가 have dinner면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having dinne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럼 having dinner의 뜻은 몇 가지예요? 저녁을 먹는 중인. 그렇죠. 저녁을 먹는 중인.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저녁을 먹는 것. 그렇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like having dinner.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저녁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I am having dinner 하면 나는 저녁을 먹고 있다. 그렇죠. 먹는 중이다, 먹고 있다 이 뜻이죠. 오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뭐 하고 있어요? What is he doing? 그렇죠.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됐습니까? 이거랑 구분 좀 다른 게 뭐냐? 직업 묻는 거 있어. 직업 묻는 거. 그는 무엇을 하니는 뭐였더라? What? 오케이. 그러면 그가 하니 무엇을 여기 썼으니까 그가 하니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가 하니 만들기 힘들면 그가 한다부터 What 써볼까요? is he? 그가 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He is입니까? is의 뜻은 하답니까? Do. 그렇죠. 눈치 챘네요. 됐습니까?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입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한다가 he does인데 he does가 된 이유는 이거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두 번째 하다시인데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이렇게 숨어 있죠. 그렇죠? 그가 한다 he does. 그럼 그가 하니는 뭐겠어요? Does he do? 이런 거 여기서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직업 묻는 게 뭐였더라?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기억납니까? What does he do? He is a, 뭐, firefighter. 이런 거 배웠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업을 묻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하다시, 이거는 무슨 동사?
비동사. 문장의 종류가 달라지죠. 우리 세 가지 방법 중에 얘는 비동사를 써야 돼. 왜냐하면 하다가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하다시. 오케이. 얘가 하다시고요. ing 붙여서 무슨 시 됐으니까 하다가 ing 붙여서 하는 중인. 시. 그렇죠.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죠. 어디서 그런 거 다 가르쳐줬죠, 선생님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는 건 뭔데? What does he do? 인데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건?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이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He's riding a bike. Ride a bike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전거 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만들어서 비동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He's a bike.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무엇? 자전거 서로 어울립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What is he? (웃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묻는 게 되겠죠? 그는 무엇을 타고 있니? 말 타고 있니? 소 타고 있니? 자전거 타고 있니? 무엇 타고 있니?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만든다? What is he? Riding. Riding. 그는 뭐 타고 있니? What is he riding? What is he riding? He's riding a bike.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죠? 자전거 타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어? 자전거 타는 중.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인이는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아? He's listening to music.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What is he listening to? 그는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는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가 뭐다? What is he listening to? He's listening to music. 근데 이, 안녕하세요. 음악 듣는 중인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다? What is he doing? He's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 What is she doing?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What are they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What is she doing? 했더니 She's watching TV. 오케이. 훌륭합니다. 퍼펙트. 단어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네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